네, 안녕하세요. 아프TV 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외하는 운, 제외하는 법, 그리고 임신을 하셨다가 다시 좀 임신을 하시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좀 임신을 실패하시고 나서서 다시 한번 아기를 가지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의학적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오히려 주역은 과학에 가깝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우선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배합규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화의 기운이에요. 불. 이 불이 두개 겹쳐 있는 것을 중활이라고 해요. 반면에 이건 수예요. 수가 더두개 겹쳐 있는 것을 중수감이라고 합니다. 음양이 다른 거예요. 양을 음으로 바꾼 거고 음을 양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일어나면 반드시 이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뜨거움이 가하면 찬걸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름에 더욱게 되면은 찬물을 먹거나 찬물에 씻거나 하죠. 반대로 샤워할 때도 물이 너무 뜨거우면 반대로 찬물을 타잖아요. 먹을 때도 물이 너무 뜨겁다 그럼 좀 찬물 섞어 먹기도 하고, 반대로 겨울이 와가지고 너무 몸이 차갑다 그러면 우리가 따뜻한 걸 요구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게 일어나면 반드시 이게 일어나게 돼 있고, 이게 일어나면 이게 일어나는 것을 배합이라고 해요. 동시성이 우리 동시성. 반드시 동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이게 일어나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지만 시간차를 두고서라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외나 혹은 다시 임신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이런 그이 궤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뢰복. 지뢰복이라는 궤는 위에는 땅이 있고 아래는 나무가 있는 거고요. 천풍구는 위에는 하늘, 아래에는 바람이 있는 궤입니다. 지뢰복은 뜻은 복원한다는 뜻입니다. 복원. 복구한다. 복귀한다. 다시금 복귀하는 거예요. 관계를 복원하시려고 하는 거고, 임신에 실패하셨다가 다시 임신하시면 다시 복원을 해야겠죠? 다시 복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천풍구라는 것은, 다시 만나다란 뜻이에요. 과거를 다시 만나다. 혹은 뭐 역풍이기도 하지만은, 다시 만나다. 다시 함께하다. 뭐 이런 궤입니다. 이 궤는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천은 하늘에 풍, 연기가 날리는 형상이에요. 하늘에 천이죠. 하늘에 풍, 풍이 바람이 연기가 날리는 형상. 지뢰복은 땅에 뢰, 전기가 나오는 현상. 땅이고 나무기도 하지만 전기 혹은 소리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양으로 바꾼 거고 이것을 음으로 바꾼 거예요. 음양만 바꾼 거예요. 지뢰복과 천풍구는 동시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사진으로 설명을 드려 볼 테니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도 화재가 났죠. 화재가 나면 이게 하늘로 연기가 이렇게 솟아오르죠. 천풍구입니다. 천풍구. 하늘로 연기가 솟아오르면 얼마 안 있어서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복구를 하죠. 시간차는 있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게 복구게 됩니다. 하늘에 연기가 일어났더니 복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천풍구와 이 지뢰복은 동시에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시간차는 약간 있지만은 이게 일어나면 이게 일어나는 거고, 이게 일어나면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마땅하죠. 하늘에 연기가 나면 사람들이 와서 복구를 하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보통 현충원에서 지금 연기를 피우는 상황입니다. 이 연기를 왜 피울까요? 우리가 또 제사를 지낼 때나 절이나 혹은 뭐 성당 이런 데서도 향을 피우죠, 향.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영혼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행동이에요, 영혼들을. 영혼들을 다시 복귀시키라는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현충원이나 제사 지낼 때 이런 향을 피우는 겁니다. 연기가 올라야 영혼이 복귀를 한다는 겁니다. 그 원리 때문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인이 절이나 뭐 이런 데서 소원을 이루고 싶을 때도 연기를 피우고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해야 모든 것이 복구가 되고 오셔가지고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의미인 겁니다.
뭐 담배 연기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하늘로 이렇게 연기가 날아가잖아요. 연기에 나면 어떻게 지뢰복이 나올까요? 복구가 되니까요. 지뢰가 복구가 된다는 것보다도 땅에다가 담뱃불을 끄잖아요. 그럼 땅에 전기가 딱 흐르, 땅에서, 지에서 전기가 딱 나오게 되죠. 지지직 하면서 꺼지게 되죠. 이게 지뢰복이 동시에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하늘로 연기가 일어나면. 혹은 담배 피고 나서 거의 돌아가잖아요. 본인이 있던 장소로. 일하다가 나와서 담배 피거나, 집에서 나와서 담배 피거나, 바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원래 위치 그대로. 이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생기면 반드시 지뢰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천풍구가 나오면 지뢰복이 나오고. 마땅해 보이죠? 반드시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뢰복과 천풍구의 형상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아기를 다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담배만 핀다, 뭐 연기만 피운다, 이래가지고 다시 재회가 된다, 이건 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호계라 그래요. 이 궤 안에는 이 중간에 마음의 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앞에 세 개와 밑에 세 개를 배열한 것을 이 궤가 나오게 되고 위에 세 개와 이세 개를 배열한 것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건이천 하늘에 대한 궤고 이건 곤이지 어머니에 대한 궤예요. 마음가짐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복귀가 되는 겁니다.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면 복귀가 안 돼요. 본인이 담배를 피면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복귀가 안 되고 이런 건의천과 곤의지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둘 중에 아기가 잃어버리거나 아기를 잃어버리거나 다시 혹은 남녀 사이에 헤어짐이 있었을 때 본인이 다툼의 감정을 아직까지 갖고 있으면서 복귀를 바라게 되면 복귀가 되지 않아요. 다 포용을 하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시금 만나면 상대방을 완전히 포용하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감싸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장 깔려 있어야 이 지뢰복이 된다는 겁니다. 천풍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건 아버지의 궤예요,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궤면서 하늘에 대한 궤입니다. 하늘한테 바라는 거예요. 하늘한테 내가 다시 만나게 되면은 이 상대방을 다 포용하겠다. 특히 뭐 임신을 다시 하고 싶다. 내가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간절해야 되는 거고.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고, 재회를 하고 싶다면 내가 다 모든 것을 상대방을 포용하겠다. 하늘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궤를 뭐 이용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요새 뭐 보니까 뭐 양초 팔고 뭐 팔고 하는데 다 주역을 이용하게 되면은 비슷한 결과를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방법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첫 번째 볼 거야. 오후 9시, 7시에서, 7시 반에서 9시 반에서 연기를 피우고, 마음가짐을 기도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후 9시, 7시 반, 9시 반 시가 술시예요. 술시. 술시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는 행위입니다. 천. 일단 연기는 바람이라고 그랬죠. 천풍구. 천풍구를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뭐 향을 피워도 되고, 뭐 다른 연기를 피워도 되고 하는데, 뭐 집에서 하는 건좀 그러니까, 뭐 절에 가셔도 좋고, 그게 안 되면 뭐 집에서 해도 되는데, 뭐 절에서 가셔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절이나 혹은 뭐 성당이나 혹은 밖에서 하셔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연기를 피우면 행동을 하면서 마음가짐을, 하늘에 대한 마음가짐과, 그리고 상대방을 포용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재회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에서 역시 천의 시간에, 하늘의 시간에 서북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서북쪽. 서북쪽이 이제 천의 방향이에요. 하늘의 방향. 하늘의 방향이고 이동은 풍을 이용하는 거예요. 풍. 이동이 풍이에요. 풍 이동. 본인이 천풍구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천풍구니까 이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사이 서북쪽으로 이동하면 본인이 천풍구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가짐을 본인은 기도하시면서 아 제발 재회가 되길 바랍니다. 혹은 아이가 다시 생기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면서 이동을 하시는 거죠. 별님들 보면서 하셔도 좋고 별들이 기도를 들어줍니다. 삼태성이나 보통 아기를 가지시려는 분은 삼신할매가 삼태성이거든요. 이런 별들을 보게 되면서 기도하고 내가 반드시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아, 다시 포 혹은 재회를 하고 싶다면 내가 다시 상대방을 포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풍구의 행동을 하게 되면 지뢰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지뢰복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뢰복은 지는 사실 숫자로 8개지만은 7개나 8개 동시 뭐 둘,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7곱은 산인데 숫자를 지뢰복 뇌는 식물이에요. 식물을 7개나 8개를 키우는 거예요. 식물은 뇌고 7하고 8 숫자는 산이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산래 이를 써가지고 이제 기르는 걸 하게 되면 그 다음 개가 사실은 천풍구나 지뢰복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루어지게 7개나 8개의 식물을 좀 부담이 되죠. 7, 8개 살려고 하면은. 근데 이걸 사셔가지고 기르게 되면은 본인이 지뢰복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간절하면 이걸 하셔야죠. 하시면 소득이 있을 거라고 봐요. 혹은 뭐 간단한 겁니다. 혹은 망가진 거나 고장난 걸좀 고치는 행위들이 있죠. 그것들이 복구하는 행위를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하게 되면 천풍구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색깔 배합이에요, 색깔. 노랑, 초록 배합. 그리고 흰색, 파랑 배합.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그, 제가 색깔을 그 괴에다 적어 놨죠. 이 위에 옷을 노란색, 밑에 옷을 녹색 기준으로 입으시던가, 위에 옷을 하얀색, 밑에 옷을 파란색으로 자주 입게 되시면은, 이 기운을 본인이 좀 맞이하시는 겁니다. 뭐 이게 꼭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옷이라도 이렇게 좀 입으시면은 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자기가 다리를 평상시에 이렇게 사람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고개를 숙여가지고 고개를 숙여서 하늘을 보는 행위가 가끔 하면 아이가 둘째가 생긴다는 그런 속설 들어보셨나요? 그 얘기는 머리는 사실 천이에요, 천. 다리는 풍입니다. 머리를 숙여가지고 다리 사이로 하늘을 보는 행위는 천풍구를 뜻해요. 천풍구를 다시 만나는 행위를 아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뢰복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지는 배예요, 배. 뇌는 뭔가 씨앗이고 자라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천풍구의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지뢰복이 생긴다는 겁니다. 배 안에 다 새로운 씨앗이 생긴다는 거죠. 뇌는 씨앗, 나무가 자란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뭔가 씨앗이 생겨가지고 자라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이런 걸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뭐 요가하듯이 고개를 자주 숙이거나 밑으로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하늘을 보거나 하는 행위가 이 괴를 만드는 거예요. 신체만으로. 이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이게 뭐 미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역의 괴의 물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의학계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주역계를 통해서 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이 호계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쓰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내가 모두 포용하겠다는 마음가짐, 내가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내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갈팡질팡하거나 혹은 다툼의 싸움의 감정이 생기게 되면 사실 다른 괴가 만들어지게 돼요.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재회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에 대해서 단점이 생각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누가 이겼느니 졌느니 아직까지도 마음의 논쟁과 다툼의 마음이 있게 되면 다른 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다 포용하겠다는 마음가짐, 내가 어머니가 되겠다는 마음가짐, 상대방을 높여주겠다는 마음가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겠다는 마음가짐, 아버지가 되겠다는 마음가짐, 어머니가 되겠다는 마음가짐, 하늘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직 나의 마음속에 다투고 나서 다툼의 마음이 좀 아직까지 남아있다. 아직까지 내가 내잘났다. 상대방의 잘못이 아직 있지만 나는 다시 합치고 싶다. 그럼 또다시 다툼이 생겨요. 근데 완벽하게 재회를 이루거나 완벽하게 다시 복구가 되려면은 간절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런 마음, 내가 낮추고 상대방을 포용하겠다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야지만 빨리 재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본인들이 만드실 수 있어요. 충분히 뭐 어디 가서 뭐 하실 게 아니라 마음만 바꾸고 뭐 이런 것들만 간단히 이용하셔도, 이런 거좀 1번은 좀 집에서 뭐향 피우고 하는 거좀 부담스러우게 되면은 이거 이용하셔도 되고, 뭐 이거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요가 하듯이 그냥 허리 숙여가지고 다리 밑으로 천장을 보셔도 천풍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시면은 재회 운이나 혹은 사람들 뭐 악의를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운을 본인 스스로 만드는 거니까, 과학적으로나 이런 것, 아니 과학적 의학적으로는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도 좀 간절하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은 재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간절하니까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재회는 사실은 본인이 조금 마음을 낮추고 상대방을 포용하려 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잘났다, 다툼이 제가 못됐다, 제가 못했다 이런 마음 가지게 되면 다시 재회가 이루어져도 다시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용해서 다시 재회하더라도 마음가짐을, 씀씀이가 아직 이 감정이 남아있으면 또 불편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재회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 다 상대방을 포용하겠다, 나 자신을 낮추겠다, 상대방을 더 한번 포용해 주겠다, 이런 마음이 정돈이 된 상태 하에 하셔야 좀 괜찮은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